가정의 달 특집 남편 가요제. 우리 여기 둘 역할을 튼튼히 해내야 될 텐데 요즘 참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힘을 잃은 가장들이 또한 많은 게 사실이지요. 네, 그런 의미에서 남편 가요제를 저희가 마련했는데요. 남편들에게 용기와 활력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만큼은요, 어깨 활짝 펴고 아마 예. 그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활력을 예. 좀 얻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오늘 모두 10분이 이 남편 가요제 본선 무대에 진출을 했는데요. 네. 아, 그동안 이 예선 통과가 참 어려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난 12월에요, 500명이 참가를 했어요. 그래요, 참 많은 예.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분들 중에서 24분을 1차 예심에서 이제 뽑아냈고요. 네. 또 2차 예심을 통과해서 오늘 10분이 이렇게 자리를 하신 거죠. 네, 그 쟁쟁한 네. 무대에 전국에서 노래 잘한다는 남편들은 다 모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어느 분이 오늘 1등을 차지하게 될지 여러분들 내내 지켜보시면서 많은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먼저 저희가 심사위원 여러분부터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요. 우리 한국 가요사에서 가장 많은 그 히트곡을 만든 분이란 바로 이분을 꼽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랑의 미로, 큐, 하얀 목련, 타타타, 뭐 주옥 같은 우리들의 노래를 만드신 우리 작곡가. 응원의 박수를 저희가 계속 보내겠습니다. 이제 두 분 남았는데요. 네. 먼저 한 분부터 소개를 하도록 할까요? 네. 광명시 한 자동차 회사로 가보겠습니다. 네. 자, 여기가 저 기아자동차 광명에 있는 공장입니다. 예. 도장부에서 일하고 계세요. 자동차 색깔을 입히는 그런 작업인데 힘들죠. 덩치 큰 자동차 다루는 우와. 일이지만은 예. 기타 음악을 또 그렇게 사랑하는 낭만적인 분. 선친께서 생전에 음악을 무척 좋아하셨대요. 오늘 사랑하는 아내 또 아이들에게 예. 출연과 우승의 기쁨을 한꺼번에 돌리고 싶다고 하네요. 예, 글로가 이제 동상까지 사신 분이에요. 우와. 이홍열 씨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 잘 봤습니다. 오늘 출연하신 분들 모든 분들이 한 분 한 분 다 좋은 남편이시고 열심히 일하시는 이 사회 대를 보시지요. 앞으로 힘든 일 닥치더라도 용기 잃지 마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노래하실 이름 모를 소녀 저도 들어봤는데 멜로디가 참 아름다운 노래더라고요. 긴장하지 마시고요. 노래 잘 불러주세요. 네, 그래요. 여성들이 참 좋아하는 노래죠. 아주 오랜만에 듣습니다. 이름 모를 소녀.
가요제 10분의 노래를 모두 들었습니다. 아, 노래 속에 글쎄 애환을 자기가 느낄 수 있었다면 아무래도 이 시대 분위기와 무관한 거는 아닐 거라는 생각입니다. 네, 뭐 애환도 네. 있었지만 하여튼 열기는 정말 대단했어요. 아, 참 저희가 오늘 무대 준비를 예. 잘했다는 생각했어요. 그렇게 활력을 드렸으면 하는데 자 이제 심사 결과가 지금 열심히 집니까? 네, 요즘 우리 사회가 신명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오늘 아빠들의 노래 3시를 들어보니 만약에 세계 아빠 노래 경연대회가 있다면 1, 2, 3위 중에는 노끈이 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대단한 노래 3시들이었습니다. 예. 아빠들이 이 정도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면 우리나라의 모든 분야도 곧 신명을 되찾아 세계 1, 2, 3위 안에 들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을 가져봅니다. 예. 특히 오늘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를 부르신 유광정 아빠가 열창하는 모습은 참 저로서는 보기 좋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다 열심히 일하시는 그 직장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열창이 돋보이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요. 네. 지금부터 그러나 애석하게도 몇 분에 대한 시상을 보겠습니다. 예, 네. 심사 결과만 남아있는데 네. 다들 그래도 좀 담담하신 편이에요. 남성분들이어서 그런가요? 아무래도 우리 남편들이 좀 의연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차례차례 네. 저희가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인기상부터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대상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 대상 시상은 예. 김희갑 선생님께서 직접, 네, 직접 시상을 하겠습니다. 자, 대상 임성균 아나운서가 발표해 주십시오. 이 아내의 소리로 아유, 발표를 해줘야 그래요? 되는 거예요. 예. 대상은 전 김병찬 씨께서 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예, 저에게 기회를 주시네요. 여자의 힘이 더 큽니다. 소리가 남편들에게는. 예. 예. 오늘 남편 가요제 대상 아홉 번째 노래하신 이홍렬 씨 이름 모를 소녀 축하합니다. 받으시고요. 대형 비디오 비전 그리고 홈미싱을 선물로 드립니다. 꽃다발도 받으시고요. 예,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아, 직장에서도 자랑스러운 그런 예, 또 등록을 했습니다. 아, 네, 예. 이리 오세요. 축하합니다. 예. 자, 입술을 가려주십시오. 이영민 씨, 저 대상을 받은 분이 가운데 다 서야지 말이 또 빛이 나겠죠. 이름 모를 소녀. 기분이 어때요? 상당히 좋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KBS가 특집으로 5월 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남편 가요제를 함께했습니다. 이 사회에서 가장 크게 봉사하는 사람이요. 바로 네. 따뜻한 아버지, 자상한 남편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바로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분이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요. 남편분들 정말 힘내시고요. 앞으로 네. 그 기를 받아서 열심히 또 기운차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KBS는 그런 남편들에게 예. 격려를 또 아끼지 않겠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